아리조나주가 반이민 성향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젠 브로 아리조나 주지사는 추방위의 신청 접수와 동시에 주 특별 명령을 발표하고 불체자들에게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면허증이나 주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 발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서류미비 학생들은 추방위의 승인을 받더라도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른 주들의 경우 추방위의 승인을 받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 면허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아리조나주와 뜻을 같이 하는 주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